네,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지난 1분기와 2분기 시장 상황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SC 글로벌 김선규 소장과 이제 매일매일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상황, 유럽 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확인을 해봤고 이제 한 걸음 더 좀 들어가서 글로벌 이슈와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굿모닝6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글로벌 시장 상황과 우리 시장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특별한 분, 우리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을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부자 되기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침부터 좋은 얘기들 이렇게 나누시면서 좋은 수익률 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덕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개장방송에서 고문님과 저희가 방송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좀 인사 말씀, 각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에 투자하는 거는 항상 완전한 이 결정은 본인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 세 군데 이상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 한 축을 담당해서 여러분에게 글로벌 소식을 아주 정확하고 또 앞에 나가는 얘기까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3대 축의 한 축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최하호 고문과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친구는 누구죠? 네, 제 부캐예요. 아, 부캐십니까? 네, 부캐인데. 이름이 뭐죠? 네. 아, 이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정해주시면 아, 요 채택된 이름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료를 우리가. 아, 정말요? 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외국 거니까 이렇게 또. 이 번역도 해야 되고 이게 통역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친구가 아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귀여운데요. 예, 이름을 꼭 좀 이쁜 이름을 좀 지어주시는 분에게는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저희들이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댓글로 저희 우리 새로운 친구도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최하호 고문님의 부캐 뭐라고 이름을 좀 육머니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좋죠. 저희가 굿머니 식스니까 네. 뭐 육머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최하호 고문과 일단은 처음으로 좀 이야기 나눌 것은 어쨌든 이제 이번 주가 시작이 됐고 네. 그러면서 2분기가 본격적으로 아마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 뉴욕 시장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좀 챙겨봐야 될지 또 일정이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영향이 내일 우리나라의 증시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고용 동향이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4월 5일 날 이제 서비스 PMI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같이 지금 발표가 되고요. 이어서 이제 차이신 PMI를 이제 중국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것은 얼만큼 글로벌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전체의 뭐 세계 글로벌 경제들이 가장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게 무역 아닙니까? 거기에 무역 수지와 소비자 신용 지수가 나오는데 4월 7일 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뭘까요? FOMC 3월 회의록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해서 미국이 FOMC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8일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건수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지금 3월 고용도형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았는데 거기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나 좋게 나오면 근데 기억나시지만 지난달에 60만 명대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용까지 좋아지는 부분이 증시의 호재냐 악재냐가 사실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거 경기가 좋아지고 네. 고용까지 좋아지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제 미국 장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뭐 많은 투자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미국장이 반응했는가까지, 그러니까 이 고용의 호조에 따른 이 호재를 어떻게 소화하고 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조금 이번 주에는 안전판을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60만 명대로 내려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고용마저도 이제는 불황을 타개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초에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이 고용과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뉴욕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의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서 3월 고용이 91만 6천 명을 기록을 했고 실업률도 6.0%, 그러니까 6%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부합을 하면서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제 거의 이 고용 쪽에서는 많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제 거의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심리들이 좀 발동하고 있는데 실업 지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사라진 게 한 2천만 개 정도 그쵸. 되는데 1,400만 개가 복구됐다면 거의 이제 70%까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8월 이후에 최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이라는 건 이제 임금을 벌기 시작하면은 임금 상승으로 통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이 미국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제 이 가설 중에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기대했던 인플레이션이 뭐 1.8에서 2.2를 가느냐, 그보다 훨씬 상회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다면 성장주나 이 가치주들의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지금 관전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고용 올라가 그러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거기에 분위기 좋은데 하여튼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하는 걸 봐야 이렇게 3월에 고용 동향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내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 일단 실업과 관련된 지표, 고용 지표, 경제 지표들이 나왔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한 번 더 중요한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가 나오니까 이것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자, 다음 이슈는 또 이제 우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백악관에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회의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글로벌 업체들의 수장을 좀 모이게 해서 12일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삼성전자 불렀으면 네. 저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가 가게 될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회의를 누가 소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했냐고 이제 찾아보니까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네.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로 가서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국가경제위원장인 브라이언 디스가 참석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뭐 쉽게 해석을 하면 이릅니다. 네. 향후에 반도체 부족 사태가 또 일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일어나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니네 사인하고 가. 이게 메시지일 것 같다는 지금 뭐 이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지금 그 전에 지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반도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갖고 반도체 공급망의 개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협력을 하자. 우리는 반도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맹을 꼭 굳건히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고요. 또 일면 지금 정우영 외무장관하고 왕이하고도 중국에서 또 만났는데 그쵸. 거기서도 반도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반도체의 이 부족 사태가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까 보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참석하느냐 굉장히 우리가 결정권자가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말고도 지금 GM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업체 네. 등등이 오는데 누가 오는지 상대방을 좀 알아야 우리도 끔을 맞추는데 일단 제일 가장 뭐 이
결정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김김남 부의장이 제일 유력한데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이제 최시영 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GM이나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조금 뭐 급이 낮게 들어오면 그렇다면 우리 정상섭 오스틴 법임장이 지금 바로 갈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아니 왜 삼성은 부르고 하이닉스는 안 불렀지? 그러게요.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미국 내 공급망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에 있으면 무조건 먼저 공급하는 걸 사인해라. 이런 일이 이게 처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1987년대 미일 반도체 협약이라고 있어갖고 이제 일본의 반도체 이 업계를 꼼짝 못하게 한 회의가 있거든. 유명한 회의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하고 비슷한 건데요. 네. 저는 그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등골이 좀 오싹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김기남 부회장 가시는 것보다 최시영 글로벌 파운드리 사업부장이나 아예 뭐 현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오스틴 법인장이 가는 게 어떤 전술적으로 지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도 지금 뭐 이 얘기를 했죠. 뭐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급을 낮춰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아니겠냐.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은 못 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제 우리 앵무 친구가 뭐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켜볼 굉장히 관점이 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이 미국에서의 반도체 관련된 회의에서 누가 참석할 것인가. 이제 반도체가 단순히 뭐 경제적인 이슈를 떠나서 정치적 안보적인 문제까지로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좀 살펴보면서 최양호 고문과 계속 이야기를 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양호 고문과 전체적인 시장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을 좀 챙겨봤고,